요즘에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. 뭐냐면 인도에서 이제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해야 되니까 이동을 할 때 기차를 많이 타게 되는데 밤에 많이 이동을 합니다. 뭐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 이동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가야 아침에 떨어지고 또 숙박비도 하루 세이브를 하고 뭐 여행 일정도 하루 이렇게 줄이고 자면서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저녁에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숙소 체크아웃 시간이에요. 보통 11시에서 12시쯤 체크아웃을 하는데 차 시간이 뭐 5시 이후 뭐 7시 9시 10시 이러면은 나가서 버텨야 되잖아요. 버틸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. 그리고 초장에 지쳐요. 진짜 한 10시 기차다 그러면 여기서 12시 체크아웃 한 다음에 저녁 10시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냥 죽 때리고 있다 보면은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불편하고 기차 막상 탔을 때 또 열몇 시간 타고 가려면 또 피곤해요.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 그냥 숙소를 조금 늦게 체크아웃 하겠다고 하고 돈을 좀 더 지불을 하십시오. 레이트 체크아웃을 좀 문의를 해보세요. 그러면은 대부분 아주 저녁 늦을 때까지가 아니면은 한 절반 정도 요금을 아마 얘기할 때가 많을 거예요. 근데 막 저녁 10시 11시 정도쯤 되면요 어차피 네가 이 시간까지 있으면 우리는 손님 못 받고 이게 하루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금액을 요구를 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그게 납니다. 뭐 제가 한 900짜리 있었다 그러면은 일단 절반 정도 해봐야 450이잖아요 450 환율로 계산하면은 뭐 만원 안 하는 거거든요. 한 7천원 정도 하는 건데 나가서 12시부터 저녁까지 때우려면 돈이 그거보다 더 듭니다. 밥 한 두 끼 먹고 이동하는데 릭샤 타고 차 마시고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짜이 20루피 주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. 그럼 어디 카페 같은 데나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시간 때워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하면은 거의 500루피 이상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. 기본. 두 끼 먹으면 더 들어가겠죠? 그럴 바에는 차라리 레이트 체크아웃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. 흥정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그 기차 시간 한 1시간이나 한 2시간 전까지 딱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시간 맞춰서 한 시간쯤 일찍 기차역 도착하게 가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다. 그렇게 좀 어떤 경험을 좀 전해드립니다. 저도 지금 여기서 기차역까지는 걸어가는데도 20분도 안 걸려요. 20분도 안 걸리고 저녁 5시 45분인데 얘기를 해서 4시에 좀 체크아웃을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만 절반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여기 한 900 정도 되는데 절반 450이잖아요. 근데 4시간인데 450이면 그 정도는 밖에서 때울 수 있잖아요. 450 가지고 4시간 때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. 밥 먹고 하면은.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런 데에서 제가 막 흥정을 해봤더니 야 4시간이다. 딱 겨우 4시간인데 무슨 절반이나 받냐. 나 방도 깨끗이 쓰고 조용히 쓰고 하는데 좀 깎아줘라 그래가지고 나 200 정도 내가 예상했다 200에 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안돼 그러다가 아이 그러지 말고 200 4시간만 더 있다 갈게 그랬더니만 오케이 해서 저는 200에 이제 4시간 4시에 체크아웃 하기로 했거든요. 요런 식으로 조금 흥정을 잘 하셔가지고 숙소에서 더 머물다 가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. 좀 인도 여행 계획이 긴 분들은 특히나 이런 데서 체력 소모가 야곱야곱 오거든요.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녁 시간에 출발하는 차편이 예약되어 있다 그러면 숙소에서 늦게 체크아웃 하는 방법으로 하셔서 흥정을 좀 잘 해보세요. 그게 이제 좀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